해당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몇 개월 아무리 먹어도 효과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시기월드의 은희학사입니다. 요즘 미디어에서 이런 치질약 광고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. 과연 이런 약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?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년 1분기 진료비 주요 통계에 따르면 치액 및 항문 주위 정맥혈전증은 입원 환자 다발성 질병 순위 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. 그 많고 많은 질병 중 7위를 차지했다는 거죠. 또한 우리나라 다빈도 수술 탑3가 있는데요. 3위는 바로 제왕절개입니다. 1위는 백내장이요. 그 다음 2위가 바로 치핵 수술입니다. 치질 수술이요. 이 외에도 병원을 가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사람까지 고려를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치질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. 흔히들 치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치질은요, 엄연히 말하자면 여러 가지 항문 질환, 치핵, 치루, 치열을 대표하는 단어이고요.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치핵이 튀어나오는 그 증상은 치핵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.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동맥, 또 혈액이 폐,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정맥이 있습니다. 이 정맥에는 혈액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판막이라는 게 곳곳에 존재하고 있고요. 그런데 원인 불명의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, 또 오랜 시간 앉아있는 좌식생활, 또 식습관, 임신 그런 이유로 그 판막이 고장이 나서 혈액이 자꾸 항문 쪽에 정체하고 또 지체되면 혈관이 늘어나 있겠죠.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또 탄력이 떨어지는 정맥 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게 항문에 생기면 치핵, 또 다리 생기면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. 치핵 환자가 정말 많다 보니 광고도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 중에서는 요즘은 이 치센이요. 치센정이 아무래도 가장 유명합니다. 이 성분은 디오스민인데요. 디오스민은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에서 유래한 식물 유래 항산화 물질, 천연 플라보노이드 성분입니다. 이것의 작용 기전은요, 정맥 혈관의 탄력을 높이는 노르에피네프린에 분해되는 것을 막아서 혈관 탄력을 좀 회복시켜주고, 또 그러면서 모세혈관 투과성을 정상화하고 활성탄소를 억제한다는 원리입니다. 치질 영양제에는 이 치센정 외에도 조화제약의 디오스민정, 또 한미의 치톡정, 프레파베인 캡슐, 디오맥스정 이렇게 종류는 다양합니다. 사실 모두 다 동일 성분 디오스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함량에서 갈립니다. 치센정, 디오스민정, 프레파베인정은 한 정당 300mg, 치톡정, 디오맥스정은 한 정당 600mg, 두 배 차이인 거죠. 그렇다면 권장 섭취량을 한번 볼게요. 성인에게 1일 권장하는 섭취량은 600mg입니다. 하지만 또 치핵 재발이나 악화 시에는 하루 1200에서 1800mg까지도 드실 수 있는데요. 제가 늘 강조하는 가성비 한번 따져볼게요. 하루 600mg 섭취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면 이 치센정 한 통 한 달분이거든요. 3만원. 디오스민정은 또 한 통에 28,000원에 드리고 있어요. 그런데 이 치속정은 한 통이 두 달분, 4만원이요. 그러니까 한 달분으로 치면 2만원인 거죠. 가성비에 답이 나왔네요. 치속정 가성비 측면에선 이겼습니다. 여러분, 증상이 심할 땐 하루 1800mg까지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치센정은 진짜 지갑이 탈탈탈 털리겠네요. 치센정, 뭐 이런 치속정과 같은 치질약이요,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? 효과가 있습니다. 단 치질의 단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4단계까지 상태에 따라 나뉘고, 여기 그림을 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. 초기에 해당하는 1, 2단계까지는 한 2, 3주 정도만 먹어도 빠르게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서 저는 이런 거 먼저 드셔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하지만 또 3, 4단계로 넘어가신다면 영양제만으로 관리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. 그래도 3, 4단계라 하더라도 만약에 먹는 약, 바르는 약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우선 한 달 정도 먹어보는 건 해보실 수 있겠지만 이것도 진료를 먼저 보신 다음에 주치의의 지도 아래 결정해주세요. 결론적으로 치핵의 초기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시작하세요. 또 치핵이 조금은 진행되었지만 이게 재발도 아니고 이 지경이 된 게 처음이다 싶은 분들도 무조건 시작해보세요. 단 이러한 약물보조요법을 최대 두세 달 해봐도 차도가 없다면 당장 항문외과로 달려가보셔야 됩니다. 아! 이건 복용 꿀팁인데요. 이런 치질약은요, 아침보다는 점심, 저녁에 드세요. 오전에
아침에는 누워있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오후로 가면 중력의 법칙으로 인해 혈액이 더욱더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오후에 약효를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. 하지만 저 은희학사의 소견으로 사실 영양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이왕 관리해 주실 거라면 제대로 한 번에 해야죠. 식습관이 받쳐주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연고 사용까지 함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프레파인 연고와 같이 혈관 수추, 국소 마취, 또 항염증 성분이 들어있는 혼합 성분의 치질 연고도 함께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. 또 제가 약국에서 하나 가져온 게요. 저희 약국에 이런 게 있어요. 엘라스 A라는 앰플 제제인데요. 하지정맥류 또는 치핵 관련된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제품이거든요. 이런 걸 복용하시는 것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바짝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오늘 여러분의 치질 정복에 좀 도움이 되셨나요?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채널 시기월드의 은희학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